봅시 우리 저 동래구 구 의원하고 의원님이지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뭐 악수까지 이제 감사합니다 아, 예. 의원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그 우리 저 동네 조진우 의원님이신데 뭐 지금 몇 년 그 우리가 뭐 해외국가 해외 연수 여행을 가시잖아요 네. 젊은 분이니까 제가 막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물론 가는 것도 왜 가는지 압니다 가서 또 배울 것도 많고 그죠 네. 뭐 하다 기타 등 좋은 면도 많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 상황이 좀 많이 힘들고 그건 다 아시잖아요 지금 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저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고 물론 동래구는 조금 나아요 그래도 네. 다른 지역에 우리 부산에도 많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동래구는 사실 조금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너무 말이 긴데 하여튼 무슨 뜻인가는 아시겠죠 예 네, 그런데 다른 거는 모르겠고 지금 해외 연수 여행 가는 거는 조금 자제가 그렇게 안 되나요 우리 의장님은 어제 아래도 내 타경이 의장 만났는데 뭐 굉장히 완고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조진우 의원님 네. 어느 당이신가요? 네? 어느 당이신가요? 국민의힘 당. 아 국민의힘당이십니까? 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막 편안하게 본인 생각을 좀 말씀 좀 가능하실까요? 일단 어떤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예. 무슨 말인가 알죠? 어, 자체가 이렇게 뭐 취지 자체가 선진지 견학하고 좋은 제도를 보고 와서 우리 구에 어떤 게 접목시킬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예예. 예, 예. 말씀이신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뭐 이렇게 아예 없애기는 힘들겠지만 조금 줄여나가는 방향.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물론 저 때문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번에 그 부산시 북구하고 네. 해운대구하고 올해 그 연수 여행을 안 갔어요. 네. 네. 아십니까? 아시죠? 들었죠. 그다음에 또 광주 남구에 네. 남구 같은 경우는 뭐 의원님들이 안 가시고 대신으로 그 남구청 그 청경 아저씨들하고 또 거기 제일 밑에서 제일 말단 직원분들 진짜 대민 지원하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가실 거예요 15명인가 아마 그렇게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제 말은 어차피 풀뿌리 민주주의 구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고 우리 서민들 주민들과 살과 피를 이렇게 피부를 스킨십을 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뛰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젊은 조진우 네. 의원님이 그래도 젊은 피니까 강력하게 선배들한테 어필하셔서 조금씩 바꿔나갑시다.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 조진우 의원 같은 젊은 분이 진짜 어떤 그런 행동하는 양심을 내세워서 안 하시면 날 안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정당 이야기는 안 하고 싶지만 국민의힘도 지금 엉망이잖아요. 바꿔야, 지금도 개혁해야 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재용이, 이재명이, 나는 그렇게 하는 행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조진희 의원님이 이런 말씀 꼭 답을 한번 주변 선배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예. 의견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예. 저도 뭐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될 수 있으면은 뭐 같이 그렇게 할 방향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파이팅하고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